내년 입주할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 학교를 두고 한참 떨어진 학교로 자녀를 보내야 될 처지입니다. 어찌된 명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향토기업 캠프의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나서자 협력업체 직원들이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제 제18회 환경의 날을 맞아 포항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바닷가를 청소하는 등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행사들이 잇따랐습니다. 육아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여름철을 맞아 아이들 물놀이용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충일이자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현충일인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많이 오를 텐데요. 오늘 대구의 예상 낮 기온은 30도, 구미는 29도, 안동 28도로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갈 텐데요. 양은 5mm 내외로 많지 않겠지만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등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한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두고서 한참 떨어진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될 상황에 처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대구시 중구 남산동의 한 아파트 계약자들은 바로 옆 남산초등학교를 두고 멀리 떨어진 명덕초등학교에 189명의 자녀를 보내야 합니다. 남산초등학교까지 2분 딱 걸립니다. 2분. 그 2분 거리를 놔두고 20분을 가라. 그렇게 오른 걸음이지. 지금 애들 걸음으로는 지금 막 덥고 이러면은 오히려 더 거리가 30분, 40분 걸릴 수 있죠. 애들 걸음으로는. 실제 통학길을 걸어봤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어른도 다니기 힘든 언덕길이 나오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데다 길 양쪽을 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입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를 차지한 차들 때문에 사람들이 찻길로 다녀야 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전통학을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 수 있는 안전통학을 만들 수도 없는데 그 학교로 간다니까 저희들은 못 보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달구벌대로 건너 대신동 A아파트는 2년 뒤 입주인데도 남산초등학교에 배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늦은 어떤 가상의 인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당장 내년 3월부터 학교를 가야 하는 애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도무지 뭐 도저히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시교육청과 건축협의를 했지만 대신동의 A아파트는 2004년에 협의를 하면서 남산초등학교의 배정을 먼저 받아 수용 인원을 다 채웠기 때문입니다. 명덕은 네. 시설 여유가 있고 시설이 이제 뭐 거의 교실이 남아돌잖아요. 남아도는 상황에서 지금 또 새로 진축하면은 또 예산도 들고 또 이제 그만큼 이제 가대학급이 운영이 되죠. 모델 하우스 전단지에 남산 초등만 부각돼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입주 계약을 했던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제58회 현충일을 맞아 지역에서도 추념식이 거행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압산공원 충원탑과 영양호국공원 앞에서 각급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참전유공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현충일 추념식을 갖고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추념식은 오전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묵념 사이렌에 맞춰 1분간 묵념을 올린 뒤 헌화와 분향, 헌시 낭송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낮 기온이 30도를 넘은 일수가 올해 대구는 9일로 1909년 이후 4년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 5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날은 지난달 12일부터 14일, 그리고 21일부터 26일 등 모두 9일로 1909년 관측 이래 네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은 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78년으로 12일에 달했습니다. 대구 기상대에 따르면 더웠던 날이 늘어나면서 대구와 경북의 5월 평균 기온은 18.2도로 1973년 이후 네 번째로 높았고
평균 최고 기온은 24.8도로 최근 40년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서 맑은 날이 많았고 남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높은 기온이 지속돼 이와 같은 기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향토 기업 캐프의 경영권 다툼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3호 투자사가 직접 경영에 나서자 구경영진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납품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캐프 협력업체 30여 개 회사 대표들이 대주주인 삼호펀드의 경영권 개입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용 불안을 느낀 노동조합도 가세했습니다. 한 18년이라는 끈끈한 정으로 동반성장을 헤어나오는 협력업체들이에요. IMM이 함으로 해서 나중 결론은 파산 위기로 갈 것이다. 분명하게 투자 안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 안 하면 저희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걸 다 알고 있고. 세계 3위의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캐프는 1천억 원 이상의 파생 상품 손실이 발생하자 2010년 IMM 사모펀드로부터 60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이후 영업실적 하락과 방만 경영이 불거지자 IMM은 최근 주총을 열고 경영진을 교체했습니다. 구 경영진은 IMM은 기업 사냥꾼으로 캐프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IMM은 캐프의 자본 잠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함께 고용 안정, 기술 투자를 이미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구 경영진은 주총 무효와 신규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새 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캐프 경영권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있을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당초보다 5%, 1,190억 원이 증액된 2조 4,88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누리과정 사업부와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에 400억 원, 다목적 교실 증축과 화장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252억 원 등입니다. 또 체육시설 조성과 창의인성 교육에 237억 원, 학생 수련원 신축과 교육연수원 이전에 16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대구 지역 가계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대비 자산 비율을 조사했더니 대구는 6.8%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높아 건전했습니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도 2.5배로 역시 울산시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자산 가운데 저축과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한 금융자산 비중은 27.4%로 광주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네, 어제 제18회 환경의 날을 맞아 포항 지역에서는 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바닷가 청소에 나섰습니다. 구석구석에 버려진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바다에선 어린 참돔 8만 마리가 뿌려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의 날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해양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와 민과 공과 또 우리 기관에서 합동으로 해서 동해안의 수질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환경의 날 시민들은 포항시 하수처리장에 모였습니다. 환경 문제를 피부로 느껴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이유에서입니다. 기념식에 이어 시민들은 자전거를 타고 행진을 하며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몸 건강에도 좋고 일단 자가용을 타지 않으니까 일단 뭐 환경에 대해서도 많이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유익한 미생물인 EM을 활용한 비누와 세제 만들기 체험장은 주부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초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저거 채소에 좀 쓰고요. 주말 농장처럼 해가지고 자연 그걸 해가지고 효소를 쓰고 있어요. 이 밖에도 유수지에 EM이 든 흑공 던지기와 전기 자동차 타기 등 다양한 친환경 체험 행사들이 펼쳐져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7,300여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 등 신선식품류와 과일, 음료, 수산물 수출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국가별로는 베트남, 미국, 네덜란드 지역으로의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엔저 현상에 따른 일본 지역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가 소비 중심지로 알려져 있지만 유통업체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매업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대구의 경우 7억 6천만 원에 그쳐 전국 평균 10억 원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소매업 비중은 11.6%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는 수도권의 백화점 등이 지역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데다 지역 중산층 비중이 낮아 소비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벌써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등 때이른 무더위로 물놀이 인파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아이들 물놀이용품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따져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물놀이를 가기 위해 물놀이용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튜브도 불안해서 저는 그냥 그 보트 그거를 지금 구입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 무조건 탄다 해도 아이들은 조끼는 꼭 입히려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의 경우 자녀의 성장을 고려해 다소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딱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용하시다가 벗겨지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튜브는 바람이 새지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찢어질 것을 우려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고르면 더욱 안전합니다. 네, 튜브 제품은 보통 고무나 비닐 제품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공기 침입량은 8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 직사광선으로 인해 공기를 너무 과다하게 주입하는 건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화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있고 제조국과 제조사 등이 정확하게 표기된 것을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KC마크인데 이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네. 연락할 수 있는 주소나 연락처 등이 또 있으면 더 좋죠. 기술 표준화는 어린이 물놀이용품의 안전성을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을 발표하고 리콜 조치까지 내리는데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제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르만도 계부자 모잠비크 대통령과 만나 경상북도의 새마을 세계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공무원과 현지 마을 지도자를 경상북도에 초청해 새마을 사업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하고 새마을 리더 봉사단을 모잠비크에 파견하고 시범마을 조성하는 등 새마을 사업을 전파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이 지방비 부담이 없는 순수국비 7억 원을 확보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뿐 아니라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주관기관에 선정돼 4억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시각예술행사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했고 문화예술진흥사업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와 31일 뉴스데스크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간암에 걸린 남편에게 간을 기증했지만 치료비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길남, 김미향 씨 부부 사연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상표 씨 5만 원, 김혜진 씨 10만 원, 박종태 씨 10만 원, 남태장 씨 만 원, 이정희 씨 30만 원, 김복자 씨 만 원, 이성자 씨 10만 원, 익명의 시민이 2만 원, BHC 현곡점 3만 원, 김정희 씨 15만 원, 이종순 씨 5만 원, 김영란 씨 13만 원, 윤재현 씨 5만 원, 서수진 씨 3만 원,
익명의 시민 두 분께서 각각 100만 원씩 오정훈 씨 5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검다리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금 바깥에는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며 모두 사라질 텐데요. 오늘 대구는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낮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내내 맑은 날씨 속에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구름량이 많지는 않지만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 일찍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겠고요. 이 안개가 거친 뒤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8도, 낮 기온은 30도로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상주와 구미, 김천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25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낮게 일겠습니다. 네, 당분간 낮 동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오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